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자, 여러분들 갑자기 모이셨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오늘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아니요. 예.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중에서 제일 마인크래프트 잘하는 사람을 한 명을 뽑아주세요. 제가 할래요. 이건 솔직히 나지. 이수건님이 하시는 거 인정하세요, 여러분들?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네. 네, 그럼 이수건님 제일 네. 마인크래프트 잘하시니까 자. 네. 자, 이 가운데 들어가 주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갇혀 계시면 됩니다. 네, 에이스는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갇혀 있을 거예요. 네, 정말입니다, 정말. 네, 자, 떠났다. 나머지 이제 김리아님하고 이제 쥐늑대님 그리고 라장님, 요루루님, 태태기님은 건축을 하실 건데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주제를 드릴 겁니다. 주제를. 네. 오케이? 네. 그거를 1분마다 이제 번갈아가면서 짓는 거죠. 오케이,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아, 네. 자, 순서를 정할 거니까 이 올라가세요. 네, 올라가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주제를 드릴 테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1분마다 번갈아가면서 짓는 거예요. 그 대신 네. 자, 1분마다 건축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대신 블럭을 놓으면 부실 수 없습니다. 네. 헐. 아시겠죠? 신중하게 놔야겠죠? 블럭을 놓고 네. 부실 수 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첫 번째 주제는 코뿔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코뿔소. 아, 배가 없어. 코뿔소. 자, 이제 요루루님부터 코뿔소를 짓기 시작해 주세요. 시작! 와! 아, 요루루 별거 없어. 천천히 해. 천천히. 코뿔소를 지어 주시면 됩니다. 코뿔소. 자, 그러고 나서 저 에이스인 이수건 님이 이 코뿔소를 보고 맞추면 승리입니다. 벌써 끝났네. 벌써 끝났어. 자, 코뿔소. 자, 지금 30. 크게. 30초 남았죠. 30초. 첫 사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틀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30초. 20초 남았습니다. 코뿔소. 코 이거 코 그 그 그 뿔이죠, 뿔. 뭔 거야 이 녀석? 자, 부실 수 없다길래 뿔을 표현하려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 부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자, 그 다음에 태태기 출발! 눈인가요? 싫어요? 그렇죠. 눈? 아, 코뿔소 맞아 이거? 자, 여기다가 이제 코를 만듭니다. 아이, 코를 왜 이렇게 해놓은 거지? 뭐야 이거? 썩썩 딱 이렇게 딱 코를 표현해 주고 이렇게 뒤통수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주고 꼬리까지 이렇게 좋아 난 다 했어. 오, 자, 30초 남았거든요. 계속 지어주세요. 됐어, 안 해. 안 해요? 완벽해. 이 아티스트적이야. 아유, 알겠습니다. 진짜? 네, 나머지 20초도 채워주세요. 네. 그러면은 약간 여기가 좀 비니까 여기 발톱 같은 거 이렇게 발톱 때 표현해 주고 발톱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양쪽에도 눈이 없으면 이상하니까 반대쪽에도 눈을 하나 만들어 줄 거야. 아니 눈 오케이. 자, 근데 살짝 펑퍼짐하네. 여기 뭐 수정할 게 있나? 그래. 끝. 김리아 빨리 지우세요. 자, 코뿔소입니다. 코뿔소. 아, 건들 게 없어. 이미 완벽해. 이거는 코뿔소는 뿔을 상징하는 동물 중 하나란 말이죠. 네. 뿔을 더 부각시켜줘야 코뿔소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오. 이 녀석 설명만 30초 했어. 어. 야, 꼬. 야. 이거 드릴... 맞출 수 있나요 이거? 안돼. 야, 뿔이 너무 큰데 이거? 이게 뭐야? 수정 안 된단 말이야! 아, 이거 뭐야? 이거 맞출 수 있겠어? 아니, 천국의 계단 만드네? 야, 그만해! 너무 커! 야, 이거 코끼리가 물 뽑는 거 같잖아, 코로! 야, 망했어! 이해된다. 그러면 얼굴도 키우면 됩니다. 이게 하나의 다 얼굴이었던 거지. 아, 이게 얼굴이었다. 이게 얼굴이었던 거지. 아, 가능성 있는데? 자, 끝났습니다. 다음 진입대.
네, 말 그대로 이게? 코가 부각돼야 돼요. 그래, 액세서리를 달아주겠습니다. 코트레를 달고 있잖아. 야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야? 아니 코뿔소 코가 왜 크리스마스 트리냐고. 야, 이게 뭐야? 코스튬을 입히잖아요. 코뿔소 이제 코가 달아주고 이제 눈에도 이제 아쉬우니까 이제 눈깔도 달아주고. 눈알? 또 저는 이제 아바타 이제 던전 앤 파이터 뭐 그런 게임들 보면 옷도 입어야 되잖아요. 옷도 입혀줘야 됩니다. 코뿔소가 무슨 옷을 입어? 간지나. 와 망했다 이거. 와 이게 뭐야? 자 끝났습니다. 다음. 어 예. 펠리칸 만들었냐? 자 마지막이죠. 마지막 주자 라장님입니다. 이거 다 살려야 돼요. 야장 살려야 돼. 덮어 이딴 거 덮어 나 덮어. 덮어. 이상한 거 지워버려 빨리. 덮어. 이상한 거 없애. 빨리 없애. 이상한 거 없애. 너 덩치도 키워. 오케이. 빨리 키워. 얼굴이야. 와 이거 어떻게 맞추냐 이거를 솔직히. 아니 이게 뭐야? 안 될 것 같아. 이게 코뿔소냐 솔직히? 이거 아까 코뿔소 봤어. 이거 TV에서 본 적 있어 이거. 뭔데? 뭔데요? 이거 멸린이 아니에요? 어? 망치 같은데요 이거? 망치다. 아 하늘에서부터 땅을 향해. 아 이거는 망치가. 이거는 망했습니다. 네 이거는 맞출 수도 세상에. 없어. 아니 가능성도 이건 가능성도 없다 솔직히. 야 두 명의 트롤이 있었다. 아 여러분들 진짜로. 끝입니다. 끝. 코 키운 놈이 가장 문제야. 끝. 이게 뭐야? 끝이에요. 와 이걸 어떻게 맞추냐 솔직히. 맞출 수도 있어. 자 이제 마지막 에이스인 네, 이수건님을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건님. 어 예. 네 이제 나오시면 됩니다. 이제 나오시면 돼요. 좋았어. 자, 앞에 계신 다섯 명이 이 건축물을 이제 지었는데요. 자, 이 건축물이 무엇인지만 맞추시면 됩니다. 자, 무엇이죠? 이게 다 맞는 거라고요? 네, 다 맞는 겁니다. 완성이에요. 굉장하지? 뭐죠? 뒷모습 뭐지 이게? 이게 진짜 뭘 표현한 거지 이게? 아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빨리 맞춰주세요. 네, 5초 안에 맞춰주세요. 5 정답! 물 뿌리게! 물 뿌리게! 물을 뿌린다? 네 틀렸습니다. 정답은 코뿔소. 이거 왜 이렇게 이게 무슨 코뿔소야 이게? 야 이걸 틀려 어떡해! 이거 틀려! 아 진짜 잘 만들었는데! 어이가 없네? 정답은 코뿔소. 자 이번 두 번째 문제는요? 신비 아파트에 나오는 신비. 어? 신비 아파트에 나오는 신비. 너무 어려운데? 신비? 신비 아파트에 나오는 신비. 쉽죠? 쉬운 거야 이 정도면 솔직히. 꼭 신비 아파트는 신비 지어주시면 됩니다. 쏙쏙쏙 하고 빙글빙글 하고 신비 아파트는 신비. 좋아. 짠. 내가 캐리를 하겠어. 이거 수정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럴수가. 부시는 거 안됩니다. 어떡해. 갑자기 저게 툭 튀어나와있어. 좋아. 아 저거 또 튀어나왔어. 신비 저천일. 대칭을 맞춰야 돼. 스톱! 다음! 으! 다음 나오세요! 다음 이게 뭐야? 할 수 있어! 신비 아파트에 나온 신비. 야 뭐지? 거의 비슷해. 어? 그렇지. 어? 그렇지!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신비? 신비의 저런 게? 신비의 저런 더듬이가? 그렇게? 어? 오오오오오오오 좋아. 오오오 여기만 여기에서 딱 끝내도 좋을 것 같아.
자. 6초 남았습니다. 끝! 다음! 어, 오케이. 뭐야? 야, 신비 아빠한테 나오면 신비! 지워주세요! 뭐야, 팔이 왜 이렇게 얇아? 어, 참, 아, 좀 그. 어, 나쁘지 않아? 어? 저 팔, 저 매니큐어 바른 거야? 손톱에다가? 내 손톱에 매니큐어 바른 건가요? 좋아. 얘 퉁퉁이 만드는데? 뭐야 이게? 좋아. 이게 뭐지? 좋아. 아 누가 봐도 이거. 대체 팔에다 뭘 바로... 지은 거지? 아니 얘 어깨 깡패 봐봐. 내 끝! 어디? 다음! 뭐야 이게? 야, 신비 아빠도 신비? 신비. 근데 지을 때랑 맞출 수도 있겠다. 그럼 뭘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군. 신비. 신비. 얼굴을 두껍게 한다? 코가 있거든. 아, 코가. 코를. 확실해? 아, 그럼. 어어어. 어때, 야 짱구 아니야 짱구? 아니야. 끝 다음. 아 이제 왜 이렇게 신비가 강인해 보여? 다음 김야 고. 오 생각외로 잘 지었는데? 신비 저런 더듬이가 있던가? 아 근데 이게 약간 좀 그런데 내가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 눈이 이거보다 훨배 커. 아 안돼 들지 마. 눈이 더 크다. 눈을 그렇게까지? 야, 뽀르르가 됐어. 어, 눈을 이렇게 크게 한다고? 그리고 눈이 노란 색깔이 있더라고. 노란 색깔이. 야! 그리고 눈알색이 있어. 와, 이 끔찍한 거 뭐야? 여기다가 야, 왜 한쪽 눈알만 닦아? 그리고 입도 있더라고. 아, 입도? 이빨을 표현해야 되는데. 어? 지금 혓바닥.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 아인슈타인.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문제를 맞춰주세요. 어? 뭐야 이게? 뭘 지우는 거야 도대체? 아 정답 찬스 몇 번 있죠? 네? 정답 찬스 몇 번 있죠? 없어요. 아 이상한 게 몇 개 있긴 해요. 아 한 번밖에 없나요? 아 두 세 번 두 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 아 솔직히 세 번 주세요. 세 번 솔직히 이거. 세 번 세 번 세 번 드릴게요. 세 번. 아, 첫 번째. 일단 손에 저거 뭔가 들고 있고 그 초록색 피부 그리고 바지가 파란색 그 눈이 약간 금색 같은 걸 봐서는. 마광 광상포를 쓰고 있는 피콜로. 아 피콜로. 아 피콜로. 피콜로 씨. 비슷하긴 하네. 피콜로. 오 정답. 이 아닌? 정답. 땡. 아 피콜로 아니다. 이거 안 일단 하나 더 생각난 게 있긴 해요. 뭐죠? 그 다메코시타 아이 아이 다메코시타 아이 아이. 아. 춤추는 외계인. 춤추는 외계인. 네, 춤추는 외계인. 아, 네, 춤추는 외계인. 와, 이걸 맞추네. 아이고. 오, 땡. 진짜. 에? 아, 잠깐만. 다시 보면은 더듬이. 아, 더듬이? 더듬이? 아니야. 더듬이 파란색 바지. 어, 뭐지? 아, 이거는 사람이 일단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네. 네. 아 근데 잠시만 네이버 검색 찬스 한번. 네. 네이버 검색 찬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보자. 아니야. 아, 신비는 이렇게 뿔이 길지 않아. 이건 뭐야? 뭔가를 들고 있는데? 선도 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럼 메롱은 왜 하고 있어? 아인슈타인이야? 아. 아, 근데 바지가 파란색인 거 봐서는 아, 저 신비하겠습니다. 신비요? 아, 신비.
아,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고 일단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의 예시를 드리자면 일단 정답 자, 두 가지를 설정해 드리겠어요. 펄크. 아, 맞네. 그다음에 신비입니다. 이 두 중에 하나 선택해 주세요. 네. 아, 헐크요. 헐크. 헐크? 헐크 하실 네. 헐크 하실 거예요? 네, 헐크요. 헐크. 정답. 네, 헐크요. 헐크. 헐크! 네! 신비입니다. 아니, 신비는 사람처럼 했는데 왜 이렇게 됐어? 원래 아니, 방사능 맞았고. 아니, 김리아가 왜? 이걸 지었거든. 이걸 딱 벗기면은 이게 나와. 아, 이러면 신비네. 아, 김리아 마감글 살포 뭐야? 좋다. 아, 그리고 아, 뭐, 아니, 더듬이가 왜 이렇게 깁니까? 원래 신비는 뿔인데. 신비는 뿔이거든 이렇게 원래. 이러면 신비네. 더듬이야 그래서 피콜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어깨 빼. 이 어깨 빼. 이 어깨 빼고. 어, 어깨였어? 어깨가 있어야지 문양이 있어야죠. 아니 아니야. 그 누가 어깨랑 그 몸통이랑 떨어져 있어요. 야, 이렇게만 지었어도 신비가 아니었나? 야 여름이만 나랑만 지었으면 끝이었어 그냥. 네.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멤버들과 함께한 이어짓기. 네, 이어서 지어서 맞추기 컨텐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